안녕하세요. 아파트 입주 정보와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촬영한 것을 보여드리는 걷기와 여행입니다. 오늘은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 아파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 아파트는 총 8개동에 1100세대, 지하 2층부터 지상 24층에서 49층까지 올라가고요. 입주는 2023년 10월입니다. 주차는 세대당 1.62대로 되어 있고요. 평형은 34평형, 39평형, 40평형, 63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민 평형인 34평형 매도 호가는 분양권으로 7억 3천에서 8억 6천 사이에 지금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 위치가 어딘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곳이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 지금 사업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제일 가까운 역은 송도 달빛축제공원역이죠. 달빛축제공원역에서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거리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빛축제공원역에서 거리를 측정을 해보면 약 1.9km, 28분 정도 나오네요. 예, 그 걸어서 출퇴근하기는 약간 그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이쪽에 이제 그 앞으로 버스나 뭐 이런 것이 이제 많이 다니니까 막 그런 걸 이용을 하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변에는 이쪽에 이제 중학교가 있고요. 이쪽에 지금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중학교와 초등학교를 이용하면 될것 같고요. 이쪽에도 이제 계속 이렇게 초등학교들이 개교 예정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 앞쪽은 이제 송도 워터프런트 메인 호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지금 바닷물을 유입시키는 그러한 여기도 워터프런트 구간이 되겠고요. 여기도 이제 이쪽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워터프런트를 미음자로 이렇게 미음자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메인이 되겠죠. 여기가 랜드마크 시티라고 해서 이쪽에 이제 그 시설물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는데 아직은 뭐 그런 시설물들이 아직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제 이런 시설물들이 들어오면 이쪽이 송도의 랜드마크가 될수 있는 그러한 아주 명실상부한 랜드마크, 그러한 시티가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현장을 직접 보면서 한번 그 송도 레이크 3차 아파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측에 보이는 그 화면들은 송도 레이크 송도, 그 다음에 2차, 그 다음에 중앙에 있는 것이 지금 3차죠. 중앙에 있는 것이 3차고, 그 앞쪽에는 이제 우측은 초등학교, 좌측은 중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지금 현재 이제 그 3차 왼쪽에 타워 크레인 올라간 곳이 4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은 이제 자이 아파트들이 되겠고요. 자이 아파트가 되겠고, 그래서 지금 앞쪽에 이런 호수는 지금 물이 많이 빠져 있는데, 이곳이 이제 워터프런트 메인 호수가 되겠습니다. 워터프런트 메인 호수가 되겠고요. 지금 중앙에 있는 것이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입니다. 그리고 2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1차인데 1차라고 하지 않고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라고 그쪽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이제 그 워터프런트 1-109가 되겠죠. 그쪽에서 이제 그 서해 바다에서 바닷물이 유입되는 그 구간을 지금 이 공사를 마친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부터 이제 워터프론트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로를 타고 바닷물이 유입이 돼서 워터프론트 메인 호수를 거쳐서 지금 송도를 미음자로 만드는 그 사업이
워터프런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호수를 이제 앞으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이 뭐 방파제식으로 돼 있는 이 곳을 정비를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인공 백사장도 만들고 뭐 그런 지금 구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제가 이쪽 609 쪽으로 넘어와서 지금 중앙에 있는 것이 송도 레이크 3차입니다. 609 쪽으로 넘어와서 보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바로 아파트 바로 그 길을 걸으면서 지금 올려다 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굉장히 웅장한 그런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총 8개 동이고요. 동은 8개 동이고 1100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2층부터 지상 24층에서 49층까지 최상층이 49층이네요. 49층까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입주는 이제 올해 10월 달에 입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그 외관 건물은 다 올라갔고요. 마무리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차는 1.62대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평형은 제일 작은 평수가 국민 평형인 34평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34평형의 그 타입이 A, B, C, D, E, F 타입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39평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40평형이 있고 그다음에 펜트하우스 63평형이 또 있죠. 그래서 최상층에서 보면은 그 워터프런트 호수라든가 아니면은 송도의 야경이 굉장히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송도의 그 야경은 굉장히 아름답기로 유명한데 지금 최상층 아니면 고층에서 봐도 굉장히 야경이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도 분양가가 상당히 셌던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지금 매도 호가는 그 34평형 매도 호가가 지금 분양권으로 해서 7억 3천에서 8억 6천 사이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는데요. 이곳에 이제 그 입주하게 되는 입주민들이 이제 10월부터 입주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이 아파트를 지켜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고 뭐 이럴 땐 굉장히 그 부푼 마음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데 요즘 하루하루가 굉장히 즐겁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측면에서 이렇게 이제 바라보면서 아파트를 올려다 보니까 굉장히 웅장합니다. 웅장하고 멋지죠. 멋지고 바로 옆에는 이제 2차가 있고요. 그리고 그 전면의 맞은편에 보면 현송 초등학교가 이렇게 바로 있습니다. 현송 초등학교가 있고요. 지금 단지 맞은편이죠. 단지에 길 하나만 건너면 바로 이제 초등학교가 있고 초등학교 옆에는 또 현송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갈 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학교에는 아직 그 학생들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이쪽에 이제 입주하면 이 학생들이 이 학교를 다니면 많을 것 같은데 현재 제가 이제 걸으면서 보니까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고요. 그 중학교도 지금 그렇게 학생들이 많이 보이진 않았는데 지금 3차, 4차 입주를 하게 되면 이쪽에도 많이 배정이 돼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굉장히 이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아파트 단지와 굉장히 학교의 거리가 가깝다는 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앞쪽에 이제 워터프론트 메인 호수가 있고 메인 호수와 또 건너편에 보면 이제 아트센터 인천 해서 그 라인들이 굉장히 예쁩니다. 그래서 그 라인들이 또 야간에는 그 조명이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에 야경을 보는 그런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멋진 아파트를 저는 외관으로만 이렇게 이제 올려다보고 있는데 이곳에 입주하는 분들은 굉장히 설레실 것 같습니다. 10월달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6개월 정도 이제 남았네요. 6개월 정도 남은 동안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지금 아파트 마무리되는 이 과정을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멋지네요. 그래서 오늘은 그 송도 609에 있는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 아파트를
현장 주변을 이렇게 걸으면서 보는 영상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알차고 또 여러분이 기다리는 그런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